이 신발 240 사이즈로 보여주세요. 이 제품 빨간색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죄송하지만 거스름돈은 1,000원짜리로 주시겠어요? 커피 한잔 주세요.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빔밥 하나랑 불고기 3인분 주세요. 여기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저쪽에 계시는 남자분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교환해 드릴까요? 아이를 자주 안아주세요. 부모님이 자주 안아주셨어요. 부모님을 안아드릴 거예요. 아이를 자주 안아줄 거예요. 여자친구가 사줬어요. 여자친구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거 자주 사주세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드리세요. 부모님께 이 서류 가져다 드리세요. 제가 손님들께 물 갖다 드릴게요. 제가 고양이한테 물 갖다 줄게요. 지난번 수업 때이 사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어요. 내일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까지 만들어 주세요. 과제는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새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빠, 할머니께 사진 보여드리셨어요? 아빠, 엄마한테 맛있는 저녁 만들어 드리셨어요?